평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봐야 돼가지고 영상을 다른 날보다 몇 시간 빠르게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중요 업데이트가 나오게 된다면 글로라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최근에 하락하는 듯 했다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106.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얼핏 보면 혼조세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자 어제 잠깐 반짝했었던 비트코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부디 선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금리 인상 관련된 말.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쥐뿔도 없다.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기준금리를 4%대까지 올려야 된다. 다가오는 9월, 8월 건너뛰고 9월에 다시 한번 연준 미팅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얼마를 올릴 것이냐, 0.75%냐, 0.5%냐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안 좋다, 예상보다 안 좋다 싶으면은 0.75%, 좀 낮았다 싶으면은 0.5%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언제 나오느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수요일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인데요. 7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될 것인데 수치가 높다라면은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에 좀 타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미국 고용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청구수당 숫자수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노동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7월 데이터를 봤을 때 비농업 일자리가 52만 8천 개 증가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의 예상치 2배 이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지면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가지고 0.5% 상승, 전년 동기비 5.2%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왜곡된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어떤 회사에서 몇 퍼센트를 정리해고한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이 실업률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나타내는 연준에서 제공하는 이 지표가 있죠.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라는 것인데 당연히 팬데믹 때보다는 올랐는데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업률을 잡을 때 아예 이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수치에서 제외를 해버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숫자상으로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 외에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비 5.2%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인들이 겪는 실질 체감 물가가 15%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상승으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언젠가 미국에서도 폭동이 나는 것은 아닌가?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역별로 나라별로 선호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기 원하는 그런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중남미 같은 경우는 67%가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자국 통화에 변동성이 큰 나라들, 통화가 아작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암호화폐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24%, 북미와 아시아태평양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7%와 2%로 굉장히 낮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성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가게 되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통화들이 계속해서 아작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암호화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는 비트코인을 판매한 채굴 회사들의 목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어 사이언티픽에서 7월 달에 1975개를 팔았고, 아, 근데 보니까 채굴량을 넘어선 판매량을 보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질까봐 굉장히 쫄깃쫄깃 쫄아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내다 판것 같습니다. 그쵸? 채굴량을 넘어선 판매량. 자, 그 다음에 라이엇 블록체인 역시 7월 달에 비트코인 275개를 팔았고, 아르고 블록체인은 887개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나름 좀잘 버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부터는 좀 상승 가면 안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가 호주에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리워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스터카드. 다음으로는 10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비트코인 미래가 좋아 보인다라는 것은 아닐까? 사놓고 쟁여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뭐 당연히 까먹거나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비트코인 이를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약간 좀 깎값질 납니다. S&P 500 미니 차트인데,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오르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함께 떨어졌는데, 로만 분석가 오늘도 비트코인의 하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떡락충 분석가는 아닌데, 이제 떡락충 분석가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엊그제 있었던 비트코인 상승. 결국은 상승이랄 것도 없이 저항선 살짝 터치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될것 맥디 봐라. 일봉 맥디도 하락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RSI 약세를 짚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율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케일리오 분석가. 이제 본인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랜 시간 생각했는데 이렇게 갈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000달러까지 후퇴했다가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제키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가 반복되게 되면서 2019년대처럼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횡보를 거쳐가지고 한 방에 훅 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굉장히 희망회로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램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훅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알트코인들 상승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목해서 볼 만한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는 체인링크가 될수 있겠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형 수혜기를 상방 돌파한 후, 리테스트까지 마쳤다. 지금부터 저항 뚫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9달러 50센트 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다가 사토시 차트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인 코인들을, 다른 코인들도 있겠지만 메인 코인들 몇 가지가 있다라면 당연히 이더리움, 그리고 BNB, 바이낸스 코인이 사토시 차트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BNB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바이낸스의 CEO가 이번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네요. 최근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원수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바이낸스의 CEO. 이번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교육, 투자, 규제, 암호화폐 채택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상고 코인까지 출시를 했죠. 비트코인에 연동된 코인인데, 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더리움 선물 적정 가치는 2,815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거시기한 경제를 봤을 때, 연준이 부진한 경제 지표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대차 대조표를 확대, 즉 양적 완화에 돌입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2815달러는 좀 너무 짜다. 깔끔하게 5000달러 하자, 5000달러.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시티그룹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나면은 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게 되고 나면은 이더리움 발행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머지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 머지 이 작업증명 채굴자들 때문에 새로운 이 포크가 생겨나게 되면서 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시 한번 저스틴 선 나대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작업증명 기반 하드포크 체인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나와 그리고 우리 트로니가 인수를 해버린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에 1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새로운 추가 포크 코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커뮤니티에 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전부 다 기부할 것이다. 아니다.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얍삽하게 또한개 기부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저스틴 선. 다음으로에서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이저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저 측에서 그나마 들고 있는 자산 조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셀시어스도 좀 돌려주면 좋겠는데, 셀시어스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그리고 전 재산을 몰아넣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들이 다 묶여가지고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자, 루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돈좀 돌려줘, 이 자식들아. 자, 다음으로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자, SEC가 계속해서 나대면서 코인베이스 외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목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악착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게리 겐슬러.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정 속에서 CFTC와 갈등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CFTC와 이제 SEC 간의 내전. 이 내전이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 CFTC의 편을 더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SEC도 이제 편을 들어주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두 조직 간의 패싸움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강목이나 쇠파이프 하나씩 챙겨가지고 SEC 사무실로 쳐들어갈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리곤, 매틱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쇼가 있죠.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은 김에 한탕 더 땡겨보자라고 해가지고 NFT를 발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매틱과 폴리곤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웹3 개발 게임 스튜디오인 에픽 리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폴리곤 데이터상에서 AAA 액션 롤플레잉 게임 다크스론을 출시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굉장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틱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